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멜빵 바지를 만들 건데요. 자, 미니 인형으로 제가 이렇게 노랗게 인형을 떠서 왔어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얘도 바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 제가 샘플로 떴던 인형이 요 인형이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면서 요거는 좀큰 실로 보여드린다고 하면서 뜨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다 뜨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작은 컨셉으로 뜨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형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바지, 노란색 바지, 얘를 멜빵 바지죠. 그래서 멜빵 바지로 이렇게. 얘는 뒤에 그냥 이렇게 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교차했거든요. X자로.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아이 바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늘색 실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실로 고리를 만드시고요. 사슬 15개를 뜰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15 거고요. 바늘은 3호 바늘이에요. 5호로 뜨니까 너무 걸려가지고 3호 바늘로 떴고요. 자, 얘를 여기에 다리에 한번 대볼게요. 다리 한번 대서 한이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여유가 있으니까 15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바지통을 떠야 되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고요. 실이 꼬이지 않게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세요. 해주고 첫 번째 코 요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되게 해서 꼬이지 않게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바늘을 걸어주세요. 자, 두개 상태에서 짧은뜨기. 짧은뜨기로 할게요. 빼뜨기나 이런 거 해도 되는데 그냥 바지통이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연결할 거고요. 얘 노란색 같은 경우도 보면 짧은뜨기로 바지통 두 개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쉽게 그냥 짧은뜨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짧은뜨기로 계속 그 팽이 돌돌돌 말듯이 계속 코스대로 계속 돌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빼뜨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계속 코가 있는 부분에 맞춰서 계속 떠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15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15개 코스를 조금 맞추면서 떠주시면 돼요. 자, 한 바퀴를 제가 한번 떠볼게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것들이 없으니까요. 짧은뜨기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를 일단은 바지통 하나를 떠서 올 건데요. 아, 이거 뜨실 때 이렇게 펼쳐진 상태로 뜨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접어서 떠주세요. 접어서 떠주시면 약간 실 조절이 되면서 조금 간격을 동일하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접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맞추어 가시면서 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은 한 9단 정도 떠서 자, 그 다음 사이즈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떠서 올게요. 자, 제가 요 바지통을 떠서 왔는데, 9단을 뜬다고 하니까 요만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뜬 거는 13단을 떴어요. 자, 13단을 뜨니까 길이감이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올라가긴 할것 같은데, 요 정도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바지통은 근데
뭐 나중에 뜨실 때는 원하는 길이에 맞추시면 돼요. 뭐 짧은 게좀 짧게 하시고 좀더 길게 하시면 한단더 떠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13단, 13단을 떴고요. 자, 여기는 이제 잘라서 그냥 빼주세요. 그리고 요실 마무리가 이 옆통 쪽으로 좀갈수 있게 여기 라인에서 한두 코나 한코 정도 더 뜨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게 해주시면 바지가 이렇게 보기 싫은 부분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겠죠? 여기 나중에 꼬매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표시가 나니까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뒤쪽으로 가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바지통을 다시 15코로 해서 13단 바지통 하나를 제가 더 떠서 그 다음은 연결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바짓단 두 개를 떠서 왔고요. 뭐 저는 그냥 요 정도 길이로 할게요. 자, 그 중간에 지금 연결을 이제 시킬 건데 보통은 여기 사슬코 뭐두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바지가 굳이 사슬코를 걸지는 않아도 될것 같거든요. 그대로 바로 옆에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에서 사슬코를 또 뜨지 않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할 거고요. 지금 여기 꼬리실이 보이시죠? 여기서 그 꼬리실 옆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실은 같이 뜰게요. 자, 여기도 그냥 짧은 뜨기로 쭉 가시면 돼요. 꼬리실은 같이 뜨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15코니까 30코가 되겠죠? 30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까 이쪽으로 바로 연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전에 아까 저희가 뜰때 사슬 연결이 없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코스를 한번 세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스를 세시면서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되거든요.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다섯 개죠? 또 여기도 보면은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다섯 개. 그래서 이 실을 바늘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아까 지금 연결돼 있어가지고. 여기부터 뜨시면은 맞는 것 같아요. 체크하시면 이런 형태로 되죠. 자, 일단은 엉덩이가 여기니까 엉덩이 한요 정도 올 때까지는 그냥 터주세요. 쭉 뜨고 이 위에서부터는 또 다시 줄일 거거든요. 자, 지금 한 단을 떴고요. 한세단 정도를 코스 변동 없이 30코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변동 없이 세 단을 쭉 연결해서 뜰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느 정도 세 단을 더 떠서 그 다음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바지 통을 두 개를 떠서 바지를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세 단을 제가 더 떠서 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허리선까지는 좀더 떠야 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떠올라 가실 건데 요거는 뜨시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인형 몸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조금 약간
어렵겠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실표를 걸어서 하셔도 돼요. 자, 동일하게 코스 변동 없이 세 단을 떴고 네 번째 단부터는 여기 옆에 한번 줄일게요. 양옆 사이드에서 여기를 옆구리 줄이시는 거 아시죠? 두 개 만들고 그 옆에 코에 바늘 넣어서 자, 옆구리 부분, 바지통 옆구리 부분 줄였고요. 자, 이제 또 옆구리 조금 부분에 왔어요. 사이드 부분에 왔을 때 또 두 코를 한 코를 줄일게요. 네, 줄이고 자, 뒤로 돌려서 다시 뜰게요. 또 떠서 왔는데요. 이렇게 모양을 한번 보시고 좀 여유가 있다 없다 조금 체크를 하셔가지고 또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일단은 뭐 이 코스 줄이고 늘리고를 하시면서 본인이 조금 원하는 바지 모양을 좀 만드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코스를 줄일게요. 자, 코스를 줄였고요. 자, 여기 옆구리 부분을 다시 또 줄일게요. 줄이고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왔어요. 자, 모양이 지금 좀 이렇게 됐는데 계속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양 사이드를 줄이면서 한 두 단을 더 떠볼까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바지를 두 단 내지 세 단 정도 더 뜨시면 될 것 같아요. 옆구리를 줄여서 그래서 여기 잘록한 허리, 여기 딱 들어가는 허리 잘록한 부분까지 바지를 쫙 줄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 하얀색 실이나 약간 그렇게 해서 뭐 운동복 같은 거 이런 상태로 해도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멜빵 바지이기 때문에 멜빵 바지 만드는 것까지 쭉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바지를 요 허리 잘록한 부분까지 옆구리 부분만 계속 줄여서 오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여기 앞부분 뜨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요 앞부분만 뜨고 끈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까지 일단은 허리 부분 조금 더 두 단 정도 더 떠서 그 다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지를 줄여서 왔고요. 이제는 여기 멜빵 요 부분을 뜰 건데요. 자, 이게 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여기 옆구리 부분에 왔을 때 멈춤을 해주시고요. 이제 반대로 뜰 거예요. 사슬코 하나를 걸고요. 인형을 돌려서 반대로 사슬코 하나 건 거 바로 옆에 두 번째에 넣어서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8코 정도 뜨고 모양을 한번 볼게요. 8코 정도 뜨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4슬코 또 하고 또 인형을 돌려서 반대로 두 번째 코부터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반복하시면 되고요. 지금 두 단을 떴는데 세 단 내지 네 단을 더 뜨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떠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여섯 단을 떠서 왔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요. 자, 이제 끈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 바로 사슬을 하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단 10개 정도 하고 더 해야 되겠네요.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5개 정도 해서 뭐 X자로 하셔도 되고요. 뭐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X자로 한번 할까요? 좀 튼튼하게. 요즘 하도록 할게요. 빼뜨기로 해주세요. 빼뜨기로 해주시고 사슬코 하나 빼주시고 반대로 떠주세요. 반대로 첫 코부터 넣고 뜨고요. 지금 몇 코를 떴냐면 10코를 떴거든요. 10코 정도 되돌아서 뜨기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코. 15코를 해서 15코를 해서 여기에
앞부분에 연결을 해주세요. 또 마찬가지로 매트기. 자, 매트기. 매트기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는 그냥 실을 끊어서 바느질을 할게요. 바느질로 매듭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바느질로 잘라주시고 자, 여기 끝도 마찬가지로 돗바늘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멜빵 바지까지 완성을 했고요. 조금 심심하다고 하면 요런데 뭐 이렇게 스티치라든지 여기 요런데 스티치나 그런 거 해주셔도 돼요. 어쨌든 기본 이렇게 멜빵 바지까지 완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남은 건 이제 눈하고 얼굴 하는 건데 얼굴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